아시안 이슈는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아시안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벌써 시즌 4를 하게 됐어요. 저희 이렇게 셋이 모이는 이유는 저희 다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이어서 직접 보고 느낀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셋이 다 GKS라는 장학 지원을 받고 있는 장학생인데 GKS는 뭔지, 어떤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장학생들이 특별한 공부 비결은 무엇인지 아주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6살이고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학과에서는 설계 방법이나 재료 그리고 기술까지는 배우고 또는 그 요새 도시재생에 대해 수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살이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항공우주공학과는 항공기와 비행기 자체가 공부하는 곳고 비행체의 주어 시스템, 엔진 같은 거를 공부하는 거는 저의 전공입니다. 네, 저는 27살이고요. 지금 이화여대에서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소비자학과에서는 주로 소비자 행동, 소비자를 모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4년 정도 시장교사 분야에서 일하다가 자기 공부 의지가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가장 진보적인 사회 중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듣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커졌어요. 제가 항공우주공학 관련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한국 자체가 말레이시아보다 이런 관련하는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더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 일하다가 유학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는 한국 예능 드라마 그런 거는 많이 봤으니까 왠지는 한국 문화랑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어서 한국 국가 장학금 신청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GKS는 Global Korea Scholarship이라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국제교육 교류와 국가 간 오후 증진을 도모하는 재학 제도입니다. 기간은 전공마다 다릅니다.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4년 있고 대학원은 3년부터 4년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년에 언어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다음에 자기 선택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학비가 지원되고요. 저희도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생활비도 지원돼서 월세도 내고 식비로도 쓸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또는 6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20년에 한 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대사 컨트랙을 통해 1,500명이 지원해서 24명만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떨어지고 6년 동안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찾아보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에세이 쓰는 것도 많이 연습하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어요. 준비할 서류도 굉장히 많고요. 옛날에 다녔던 대학교도 다시 가서 졸업 증명서도 돼야 되고 그 성적 증명서 같은 것도 내야 돼요. 또는 우리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은 이유도 SI 같은 것도 써서 내야 되고요. 저는 대학생으로 지원했고 과정이 좀 달랐습니다. 처음 할 때는 왜 저를 항공우주공학과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많이 썼어요. 네, 일단 가장 좋은 게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관심이 있는 분야의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열람실, 도서관, 학교뿐만 아니라 동대 도서관도 잘 되어 있어서 만족해요. 어려운 점은 제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힘든 일이 엄청 많아요. 특히 모르는 종합하거나 택시기사님이랑 얘기할 때 여전히 긴장돼요.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공학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랑 물리학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국어 능력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시험 볼 때는 1시간 동안 30분에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낭비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사귀어서 많이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평균 8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봐도 한국어 공부할 때 한국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이해할 수 있어야 다음에 자기 선택하는 전공을 공부할 때 수업이 더 잘 들을 수도 있고 이해도 잘 할 수 있고 복습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다음에 그 전공을 공부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수업을 항상 녹음해요.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녹음한 걸 번역하고 그래서 두 배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아마 두 분보다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 교수님은 정말 친절해서 그 외국인 학생들한테 그 영어로도 단어가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수업은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는 시험 같은 거는 거의 없고요. 그 대부분은 발표나 리서치 프로젝트만 하면 성적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교육기관은 자체가 좀 달랐어요. 느낀 점은 말레이시아 대학교는 실기하는 수업이 많이 있고 한국은 이론하는 수업이 더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런 학번이나 그런 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선후배하는 관계는 거의 없어요. 다 친구로 대합니다. 저도 비슷한 거 느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론보다 실기나 활동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동아리 활동은 엄청 중요해요. 전공 수업만큼 중요해요. 아마 1학년부터 4년 내내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고 왜냐하면 취직할 때 동아리 활동 경력을 중요해서 동아리 활동 많이 해요. 그 보통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1학년 때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동아리 활동 위주고 2학년은 여행 교환학생 많이 하고 3학년은 인턴십은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4학년 때 논문도 쓰고 졸업 준비도 주로 해요. 그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아이들은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표 구하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거는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 한국에서는 K-POP은 더 쉽게 덕질할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요즘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듣는 한국의 특별한 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쩔 TV? 잘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처음에 그 어쩔 TV는 그냥 어쩌라고 하는 뜻이고 그런 거 친구랑 얘기하면서 쓸 때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고향의 생각은 났을 때 항상 인도네시아 식당에 가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인도네시아 음식도 먹고 인도네시아어로 이야기하고 그 고향 생각이 빠르게 나갔어요. 저도 음식 덕분에 버텼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도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네, 자주. 저는 아무래도 그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하니까 한국어는 미리 공부 가능한다면 진짜 예능 아니면 드라마, 음악 통해서도 진짜 재밌게 한 번은 공부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자기 나라의 음식을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딱 올 때는 이렇게 음식을 적응할 수 없고 혼자의 그 나라에 먹고 싶은 과자 그런 같은 거는 가져오면 그럼 더 쉽게 좀 한국 그 음식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세이 쓰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 훌륭한 사람이라도 에세이 쓸 수 없으면 어떻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 쓰는 것이 꼭 연습해야 돼요. 네, 저는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부산국제영화제도에 매년가만큼
좋아해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 아마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 회사에서 일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제 장기적인 목표는 소비자 연구소 설립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대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원은 진학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없으면은 그럼 한국에서 계속 남아 있고 나사 같은 회사 아니면 그 연구소에서 일하고 취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석사는 끝내고 그 졸업하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에 오가면서 그 여러 건축 일에 참석하고 싶어요. 아시아니시우 시즌 4. 저희 직계장 학생들이 한국 영화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